경기도 의정부에서 첫 마을 축제인 물꼬를 트다 축제가 열렸습니다.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져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. 그 현장 분위기를 정우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27일 오후 의정부 이동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. 첫 마을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. 물꼬를 트다,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. 갤러리 평화 오픈 1주년이 되는 행사를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. 지역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 진행 과정 속에 음악회도 함께 하면서 하는 행사로 커졌습니다. 지역 문화재로서 내년까지도 기획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의정부 이동 지역 문화 축제로서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. 기쁜 그런 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69년의 역사를 지닌 의정부 이동 성당에서 지역 작가 초대전을 기획하면서 음악, 다양한 체험과 함께 펼쳐지는 마을 축제 현장에서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가 즐겁습니다.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라서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얼굴도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린이들은 비즈공예, 떡 만들기, 가방 만들기, 네일 아트 등 축제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오가느라 바쁩니다. 네,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네일 아트도 재밌어 보이고 만들기, 다른 만들기, 송편이나 떡 만들기도 정말 재밌었어요. 이런 축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시된 작가들의 그림과 서각 전시는 주말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. 내 마음속에 있는 글을 겉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한자 한자 각을 했을 때 그 완성되어가는 그 기쁨을 서로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합니다. 서각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. 많은 시민의 참여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.